월급이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타깝게도 월급 아닌 물가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. 특히 생활물가, 체감물가가 더 그렇습니다. 대구 경북은 석 달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가 2%대 상승을 이어갔는데요. 이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.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요즘 장 보시는 분들 좀처럼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가 어렵다고 말하십니다. 생활 물가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. 지난달 물가를 지난해 11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.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쌀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% 올랐습니다. 이맘때쯤인 김장철에도 구매하게 되는 이 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4%나 치솟았습니다. 과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. 대표 과일이죠. 지금 보시는 이 사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%, 토마토는 37%나 올랐습니다. 손이 오그라듭니다. 왜 손이 오그라드세요? 비싸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쌀 사러 왔더니 쌀도 비싸고. 석유류는 지난달 초 실시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있었습니다. 휘발유는 4.9%, 경유 8.7% 올랐지만 지난 10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. 지난달 대구는 농축수산물이 8.7%, 휘발유 등 공업제품이 1.7%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2.3% 올랐습니다. 대구 물가 상승폭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. 쌀, 토마토 등 농산물과 오징어, 낙지 등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여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2%를 석 달 연속 넘겼습니다. 정부는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30일 올린 기준금리가 얼마나 물가를 진정시킬지도 두고 볼 대목입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